안녕하세요. 잠시 후 이곳 강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는 심플 라이프라는 영화를 주제로 힐링 시네마 토크가 진행됩니다. 자, 오늘 모처럼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한 이틀간에 걸쳐서 습도가 높고 계속 비가 왔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볼수 있는데요. 비가 온 후에 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느끼는 그 행복감은 더큰것 같아요. 흔히 두 개의 나무로 비교를 하잖아요. 하나의 온실 속에서 바람과 비가 없이 그냥 편하게 필요하면 물을 제공받고, 햇빛을 LED 조명으로 받는 나무와 비바람에 몰아치는 과정을 다 겪은 나무하고 어떤 햇빛이 들때 어떤 나무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두 개의 나무의 비교를 하곤 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보실 심플 라이프는 홍콩의 유명한 제작자인 로저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화의 영화예요. 그리고 여기 주인공은 아타오라는 4대에 걸쳐서 그 유덕화 로전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살아온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로저와 그 아타오는 서로 돌보면서 서로의 그런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가족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로저가 아타오를 간병하면서 서로의 그런 삶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평등한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홍콩의 삶도 우리 한국의 삶과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점 고령화돼가는 인구 문제, 그 다음에 돌봐야 되는 문제, 점점 외로워지는 가족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영화가 그렇게 막 임팩트 있고 변화무쌍한 내용은 아니지만, 단조롭지만 그 심플한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아타오와 로저의 관계 속에 우리는 따뜻함과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